나갈까라는 걸 생각하고 그치, 저한테 질문. 여기 방 있지? 여기는 너 나랑 그걸 한다고? 어제 한 번. 하고. 야, 예를 들어서 이게 니네 집이야. 야, 이게 이제 니네 집이야. 아니 이게 좋은 거라고. 내가 축하하려고 산 건데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니네 집이라. 자르는 어차피 여기가 민석이. 그지. 나눠서. 그럼 이제 민석이 방이야.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야. 와. 거실이잖아. 거실. 자 여기를 못 쓰는 거야. 여기 방 있지. 여기는 너 나랑 그거 한다고? 어제 한 번. 하고. 저쪽은 희철이. 여기는 희철이가 하고. 이거는 이거 비어 있지 지금. 아 비어 있고 이건 내가 이거 내가 할게. 어, 그래. 민석이 형, 종국이 형, 희철이, 재윤이. 여기 종국이? 종국이. 이건 거실이야. 거실. 와. 상민이 들어올래? 못 들어온다니까. 아 너 못 들어오지 참. 아 너 못 들어오지. 아, 야 이럴 바에 다 같이 살자. 설마 여기서 미우새 뭐래? 아니 여기가 무슨 우리 어머니들도 여기서 어머니들도 여기를 모시자. 형 여기 미우새 촬영지로 좀 쓰면 되겠다. 결국은 조각조각 나는 거 아니고 네. 결국은 이게 네 집이야. 이제 이게 이만큼이. 그래. 근데 요거는 네가 써. 얼마 좋아. 다 나눠 먹고. 맞아 맞아. 하나네. 그냥 써. 쓰면 되지. 써.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여기 지금 운동도 발쳐주고 있어. 우리가 또 넣어봐야지. 발쳐준대. 형 근데 이거 좋다 진짜 형. 이거 우리가 좀 쓸게. 야야야야. 왜왜왜. 야야야야. 왜왜왜. 아니 그 거실. 거실이야 거실이야. 형 방부름만 먹어. 나도 내 방만 먹어. 먹으라고. 네 방. 난 내 방도 없어. 거실. 먹지 말고 그럼 잠깐만. 아야 이거 봐. 얘가 거실 건데 얘가 건들잖아. 얘도. 건들잖아. 자기도 모르게. 어. 아, 나 그럼 누구 거 먹어야 돼? 형은 방 계약을 안 했잖아. 제 방 먹어요, 제 방. 형은 방 계약을 안 했잖아. 제 방 먹어요, 제 방. 아직 조합 내고 있어? 아주 예뻐. 그거 내 방이야. 그거 지금 안 내도 되는 거지. 안 내도 되는 거지. 형이 이게 조각 낸 거 이거 뭔지 알아, 형? 뭐야? 이게 조각 낸 거 이거 뭔지 알아, 형? 뭐야? 아, 진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너 오늘 기쁜 날이라 내가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무슨 날인데? 이게 왜? 내가 형. 나 생일 아닌데. 뭐 내가 생일이야. 아, 형 생일이야? 내가 생일이야. 아, 형 생일이야? 어? 내가 생일이라서 이거 생일 초도 쓰. 오, 나도 얘기했어. 아, 조각조각 이랬는데 내가 가슴이 조각조각이 나더라고. 아, 형 얘기야. 다른 거 몰라도. 빨리 얘기해. 생일에 생일 축하할게. 앉아봐. 형 거실을 꾸미면 돼. 거실. 거실을 안 건드렸잖아. 네가 생일이라고? 근데 말을 하네. 그러니까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아까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케이크, 내가 케이크 그랬더니 형이 아이 가만 놔봐봐 그랬더니 조각조각 냈잖아요 형. 형은 케이크 꺼내기 전에 물어보고. 에이 형 이거 아니지 뭐. 그럼 맞춰줄게. 맞춰! 지금 와서 맞춰 맞춰! 다시 맞춰! 아니 떡이 됐는데 그걸 한 거야 맞춰! 됐어 형. 자 진짜 생일. 네 다시 해. 정을 어떻게 맞춰. 아니 무슨 얘기도 안 하고 난 몰랐지. 몰랐지 형. 갖고 나는 이거 집 입주 축하하는 케이크인 줄 알고 아니, 갖고 왔는데 생일. 방이 한 두 개는 없어진 거 같아. 진짜 생일이야. 생일 진짜 생일이네. 봤어? 진짜 생일이. 아니 내가 오늘 생일이라 다 같이 모인다고 해서 정말 생일 케이크 가려고 준비를 다 해왔잖아. 풍선하고 다 같이 왔는데 꽃가 모자까지 다 했는데 이거를 조각조각 내더라고. 이 정도면 산 거 같지 않냐? 빼봐라. 형 디자인 같아 디자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수호 생일 축하합니다. 아 좋은 날! 오세요. 박송! 생일 축하합니다. 박송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야 끄고 다시 인상을 그래. 쓰더라도 꺼 형 때는 그럼. 쓰면서 고마워요 여러분. 형 건강해요 형. 자 고맙습니다. 자 어? 오케이. 아. 자 잘라. 자 잘라. 더 자를 게 어디 있어? 거실 더 자르고 거실이라고. 거실 하나 거실 여기서 어떻게 더 잘라? 거실 하나 한번 아 이제 자르는 거 싫어. 나 못 잘라. 그런 것도 타로에 나와요? 저 진짜 이사를 가려고 올 중반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저는 항상 강남에만 있었거든요. 마포도 좋고 용산도 좋고. 근데 위치가 되게 중요해. 마포 한번 물어봐 차라리. 여기 마포 어떤지. 어 마포. 그러니까 질문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데. 아 그러면 그럼 질문이 이 집이 어떤지 확실히 해 그러면. 집을 뭐? 손으로 이 집! 저 이 집, 이 마포에 이 집으로 와도 계속 일이 더 잘 될 거냐? 아니면 혹시 안 될 거냐? 구체적으로 아, 이 손을 집. 잡고
손을 왜 잡아? 이렇게 하나 봐요. 이 집, 이 마포의 이 집으로 와도 영적인 거 없다면서 이런 거 타로 외에도 여러 가지를 또 보니까 약간 이제 이건 좀 사입이 아니야. 조금도 오고 사입이 이게 진짜 난 이쪽은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왼 오른손 잡이죠? 네. 왼손이 운해가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왼손을 잡고 왼손으로 카드를 뽑는 거예요. 아 무의식. 네, 예, 무의식의 이건 행위라.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은 뭐 의식 있으면 뽑을 수 있나? 아 의식 있으면은 저 이게 잘 안 나와요. 계산을 해서. 아 무의식. 예. 네, 아 왼손. 아. 우와. 여기서. 네. 우와. 여기서. 아. 그래서 왼손으로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세 장만 뽑아주세요. 세 장. 세 장.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지? 의식이 없어. 생각이 없으니까 원래. 이제 왼손은 이제 생각 없이 뽑을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진짜 그 지역 가서 잘 되는데 괜히 이사 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어, 봤네. 좋아. 색깔이 좋아. 어, 뭔가 그림이 좋다. 이게 보통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도 보고. 아, 그렇게 하더라고. 예, 서론, 본론, 결론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이야? 진행 과정. 처음에 할게 무슨 그림이야? 아, 좀 아, 이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약에 봤을 때 그렇지. 봐 드릴게요. 어? 지금은 좋은 게 나왔나 보다. 잠깐만. 아니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말, 야, 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저는 어차피 있는 그대로 이걸 사야 되는데 아, 사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거짓말. 맞아. 맞아. 맞다. 형이 나가야 돼 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 상황이 너무 쫄깃한 게 살 수 있는 친구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과 이걸 팔렸으면 하는 사람이 지금 보는 거잖아.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궁핍하다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궁핍하다는 카드는 뭐냐면 약간 지금 이 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되게 이제 가난한 행색을 하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뭘 놓치고 가고 있냐면 옆을 보면 옆에 돈이 보이잖아요. 아 옆을 보면 이게 펜타클이라는 동전인데 이게 이제 현실 그다음에 돈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를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옆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 둘이 혹시 이 둘 아니에요? 그건 가난한 사람 둘이 혹시 이 둘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림이 너무 근데 이제 본인이 질문했어요. 야, 아니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예컨대 야 내가 못 보는 때도 네가 뒤를 둘러보라고 임마.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면 다쳤어요. 아 형 다쳤어. 아, 어, 그럼 그 다친 건 재훈이 형이네. 최근에 다쳤으니까 못 빠지고 가지. 아 그렇게 둘이 축구하셨고. 그래서 둘이 다니는구나. 근데 뭔가 신기하다 이거. 그럴싸해. 저런 느낌이네. 내가 일산으로 갈 때마다 여기를 그냥 못 보고 지나쳤다는 뜻. 아 그렇죠. 근데 탈원 일단 끝까지 봐야 되지. 아 끝까지. 아직 몰라. 일단 몰라. 알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아, 고민 많네. 이사 가고 이 집. 왜냐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 한 사람이 이 두 개의 동전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넘어질까 봐 저글링을 하고 있잖아. 아, 저글링 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고민이다. 근데 이 현재의 모습이든가 아니면 이 중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 저게 맞는 건가? 난 한 번도 안 봐봤네 저거. 위험하게 마지막 결론의 카드인데 이 결론의 카드를 칼? 보면 이 사람이 카드를 하고 되게 행복한 표정이죠. 어 그렇네. 칼을 다 갖고 있어. 네. 근데 아. 이 카드는 칼칼쇠? 이 카드의 칼칼쇠 뭐냐면 칼칼쇠를 내가 다 걷어가서 이 집 주인이다. 아 칼칼쇠를 뭐야? 칼칼쇠? 아 모아서 말이네. 칼칼 한 집을 갖게 된다. 그런가 봐. 그거잖아요. 칼칼쇠 칼 칼칼쇠를 내가 다 걷어가서 이 집 주인이다. 아 칼칼쇠를 뭐야? 칼칼쇠? 아 모아서 말이네. 칼칼쇠 한 집을 갖게 된다. 그런가 봐. 그거잖아요. 밝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너는 네 쪽으로 몰지 말라니까. 아니 모는 게 아니라 칼칼쇠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결국은 그러면 여기가 수홍이 형 집이고 이 안에 희철이가 있고 이 옆을 재훈이 형이랑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다 내쫓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사는 그건가? 이건 뭐예요 이거? 그건 줄 알았는데 반전이었어. 어? 어 뭐예요? 왜? 그래서 웃은 거야? 네. 왜 반전이에요? 아 진짜요? 어. 경솔하다. 아 어디 거짓말 야 거짓말 경솔하다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경솔 카드 이걸 산다는 거 자체 자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한데 칼쇠를 다 들고 있잖아 칼이 칼쇠를. 칼이 몇 개예요? 칼이 일곱 개야 그렇지 와 칼 근데 얘가 들고 있는 칼이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야
그럼 다섯 개가 지가 다 가진 건 줄 알고 이것만 가지고 가고 행복해하고 있는 거야. 두 개를 놓쳤는데. 야, 이왕이면 그래도 두 개가 민석 씨 방 아니에요? 두 개는 뭐 저... 두 개는 나한테 하나씩 줘. 이러면 여기다가 어, 삼촌이 형이랑 하나 둘한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칼이 손잡이가 있는데 그렇지. 칼 나를 잡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밀어나네. 그래서 떨어지는 칼 나를 손으로 잡으려 하지 말아라는 말도 있어. 아, 손을 하면 손을 다치.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건 성급한 판단이나 조심성 있게 행동해라. 잠깐만 이건 뽕이가 되게 그러니까 약간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경우가 있으니 뒤를 한번 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카드. 다음 누구? 다음 누가요? 난 수홍이 형이 먼저. 수홍이 형은 지금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생일 그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다른 거. 아, 이 형은 집이지 뭐. 형 결혼 뭐 아무 결혼 뭐 할래요? 집 갈래? 결혼할래요? 지금 집 얘기하다가 뭐 딴 얘기해야 집이지. 결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 근데 이거는 점이 아니라요? 알아요 알아요. 네. 나도 털어 봐봤어. 이거 근거로 지금의 마음. 예. 그럼. 아 근데 수홍이 입장에서는 좀 떨리지. 근데 왜냐면 작자가 나섰는데 일단 이걸로 이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제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많이 얘 입장에서 아, 그래요? 왜냐면 생각하게 되니까 왜냐면 변하지 얘지 이런 감수 근데 수홍이 형 이거를 한번 좋다는 거 안 하면 좋거든. 맞아 맞아 얘 입장 맞아. 아니 민석이 손 장난 안 쳐요. 네, 저는 분명히 정직한 거 그럼 에이 악수해 에이 야, 에이 참 뭐 전복이죠 저는 뭘 그렇게 해. 아니 무슨 분위기 타로가 아니라 타짜. 근데 형한테 어떤 또 아예 안 맞추는 점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민석이 형이 이 집에 좋은, 계속 사는 게 보기 오히려 형 더 그래. 좋은 매매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래. 거지. 그리고 또 더 네. 빨리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형 죄송한데 저 우리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라 애들 키워. 그래 가라 가. 이제 슈퍼주니어. 저 팬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나중에 또 그래. 놀러 올게요. 아, 가. 가 이철아. 갈게요 형.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중에 우리 집에서 집 때려요. 가라 가라 가라. 여기서 해. 누구 집이 자랑해서 웃긴다고 미치지 마. 딴딴딴딴. 다들 노래가 나와. 다들 노래가 나와. 딴딴딴딴딴. 떠나가라. 형 나왔어. 카드 나왔어요. 이 집이 언제 나갈까라는 걸 생각하고 저한테 질문해 주셨을까요? 여섯 장을 뽑았어요. 여섯 장이요? 네. 야 여섯 장 뽑아. 아, 6개월이니까. 6개월이니까. 아, 6개월. 오, 그렇게 많이 해요? 네. 어, 이번에 뽑는 게 약간 느낌이 있는데요. 뭔가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다 바로 나왔어. 뭐가 좋아? 뭐가 좋죠? 아, 첫 번째 데스인데. 11월, 1월, 아 11월, 12월. 1월, 2월, 2월에 제일 확률이 이렇게요? 2월에? 오, 얼마 안 남았네. 오, 나머지는 다 안 좋아. 다 안 좋다고요? 네. 혹시? 그냥 2월 달까지 네가 여기 살아야 되는 건 아니야? 카드가 그러면 민석 씨가 2월만 잘 손님 잘 돌려보내면 어찌 보면 아 매매 그렇지. 이때를 만약에 어. 이 기회를 놓치면 놓치면 이 사람은 그냥 형들이 딱 봐도 암울하죠. 그렇지. 암울하고 가만히 있는 이건 누구야? 거잖아요. 이거는 뭐야? 이거 되게 사람 많은데 이거 우리 아까 우리 아니야? 이거 아 이제 우리가 다 그거한테 산다. 사람마다 하나씩 다 딱맞아. 그러네. 사람마다 다 하나. 야, 둘, 둘, 셋, 우리다. 암울을 들고 꼭 다섯 명이야. 다섯 명. 다섯 명이 꼽고 있어. 형 되게 정확해. 와 와 아 소름 끼쳐. 사람들이 다툼이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뭔가 서로 연기하는 카드예요. 민석이 싸운 거야. 자기가 서로 안방 쓰겠다고. 민석이 봐봐. 지금 뭔 뭐 입었어?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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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희철이 형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있어. 어, 미치겠다. 빨간색 아까 희철이. 희철이, 희철이. 파란색, 파란색, 밝은색. 나. 뭐 있잖아. 그러니까. 딱. 아니 내 집에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희철이? 와 소름 끼친다 이거. 그럴 거 아니면 이 집을 돌고 되게 여러 사람들의 되게 시비가 붙는다. 형! 아,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진짜 이거 타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네. 나 완전 종국이 나 해. 나는 뭐가 없어. 뭐 나는 뭐 연애 그거밖에 더 있나 그지? 종국이 연애운이지 뭐. 결혼. 어 결혼. 연애운 좋은 사람은 질문이 연애를... 되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근거가 잘. 조금 이제 뭐 결혼을 할 수 있나 없나로 가. 아니야. 형 그건 너무 크잖아. 있나 없나 뭐야. 너무 멉니. 아 형 그거는 형 있나 없나. 얘가 무슨 뭐... 결혼 못 하는 애가. 그래. 왜냐면 얘는 너무 초혼인데 슬프고 그래서 아니야. 초혼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3개월 6개월 내에 내가 결혼 운이 있나. 결혼 운이? 아... 에이 내가 설마 6개월 안에 결혼하겠어. 어, 아무튼 네. 연애운이 있나. 연애운이 있나. 연애할 여자가 나타나는가. 여섯 장이나? 아, 뭐 6개월이면 뭐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안 맞지? 오케이 좋았어. 어. 어,
아까 얘 또 나왔다, 또 나왔대. 가람뱅이 또 나왔어. 어, 야, 술잔, 술잔. 술잔 나왔어. 야, 잔이 이것도 완전 다 서 있어. 뒤쪽이 좋대. 정국이 사랑 옆에도 우리 둘이가 있네. 야. 어, 지금 어설프게 한 명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어? 정말? 네, 그래. 지금도 약간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썸이 어, 다음 달에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오, 다음 달에? 그렇죠. 어, 다음 달에 약간 그런 데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2월에는 야, 이거 완전 완성이 되는데 2월에? 2월에는 너무 좋아요. 와, 2월에는 소식이 있고. 어, 있어, 지금.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소식이 오는데 어. 2월에 우리 집 팔린다 그랬으니까 여기로 들어오면 되겠다. 아, 여기 신혼집이요? 3월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고, 이건 거의 2월에 미리 사놔야지 그럼 좋지. 이거는 원래 여자가 있으면 임신 카드예요. 아니 잠깐. 임신 카드. 아니 잠깐. 뭐라고? 잠깐만. 야. 뭔가 깜짝이야. 아 드디어. 아유. 그 사람과 되게 그 애정운이 좋아서 임신할 확률이 떨어져. 손주 손주 차입니다. 정국이가 정국이가 손주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야.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게 그렇게 컴플렉스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아, 결국은 그렇게 그러니까 형 한 방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야, 운동을 하다가 아, 아, 역시 의욕이 바로 풀리겠네. 역시 정자왕. 어, 여기 야, 어. 카드 이거 뭐야? 뭐야 마지막 아니야, 결혼식 뭐야? 아니야 이거 결혼식? 이게 지금 종국이 제이와 비가 아니야. 이해하기 편하게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여자죠. 다른 사람 여자가 없잖아요. 이런 여자가 나올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야, 얼굴 좀 볼게요. 어떤 여자예요? 얼굴 좀 봐. 야, 나 봐봐. 얼굴 좀 봐봐. 형, 나 봐. 야, 얼굴 내가 먼저 봐야지. 내가 먼저 봐야지. 내가 먼저 봐야지. 괜찮아. 앉아봐. 형, 앉아봐. 야, 얼굴이 여기 나와 있어. 내가 먼저 보고 소개시켜줘야지. 어?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야, 그 지갑에 넣어놓고. 야, 그 친구도 여기 뒤집어 나오냐? 아, 이런 성분을 만나는구나. 네.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학문적으로 되게. 야, 학문적으로. 지식이 되게 있는 사람. 아,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 그다음에 속을 되게 알 수 없는 사람. 아 속을 알 수 없다. 속을 알 수 없다. 차라리 속을 알 수 안 좋은데. 정국이한테 맞을 수 있어요? 되게 어, 결국은 신비감이 있는 여자. 어, 신 정확해요. 어, 나 이제 일단 봐봐요. 굉장히 지적인 분이에요. 오, 진짜 지적이네. 신앙심이 잘 맞을 수 있어. 이분 인스타 한번 들어가 봐. 아이디 있어요? 아이디 써 있어. BJ네 BJ BJ. 아, 야, 이거는 임신부터 결혼. 저 지적인 분을. 야, 저 지적인 분한테. 우리 때, 야, 우리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대. 그럼. 네, 맞아. 근데 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뒤에 보이는 이 빨간 게 석류예요. 석류. 어, 석류. 네. 빨간색이 카드에 좋은 거라. 네, 아, 빨간색이 되게 좋고. 좋아. 그다음에 약간 이게 다산의 상징이에요. 어? 약간 성... 다산의 상징이에요. 어? 아, 아 다산. 야, 한 방에 가산. 잠깐만. 야, 드디어 힘을 쓰는 거. 잠깐만요, 좀 볼게요. 드디어 힘을 좀 볼게요. 그러려고 30년 동안 운동. 그거 그거 그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게 한 방에. 하라. 야, 닮은 사람. 성류가 한번 보고 싶다. 형, 성류가 몇 개야? 성류가 도대체. 원래 성류가. 두 사이트 하나 만들겠는데요? 7만 개를 하는 거네. 두 사이트 하나 만들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전에 이제 재훈 형이 본 점인데. 그 신부가 새벽에 몰래 도망가는지. 아니 왜 도망을 가? 야, 이런 사람 도망가. 형 지적이고. 아 이 사람이 도망가. 형 지적이고 애가 일곱인데 일곱이 아니야. 이건 애라고 할 순 없어. 애라고 할 수 아, 없어. 그러면은 다 좋아? 이 사람이 도망가는지 볼까요? 어, 어, 어. 다 좋아. 이 사람 과연 이렇게 좋은 여자가 얘를 견딜 수 있는가? 아니 나를 견딜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한 장을 뽑아줘. 뽑아줘. 그 막 다시 손 잡아. 와 형, 나 이 사람이 날 견딜 이 사람이 나 견딜 온전하게 살는지 아니면 어. 오케이 야 이거 알겠습니다. 야 이거 난 도망가자 잘 뽑아야 된다 어쨌든 어. 우리 행복하게 잘 사는지 아니면 도망가는지 끝까지 우리가 맡겨야 돼. 어 뭐야 뭐야 어 어디 보자. 와 도망갔다 잡힌 아니야. 거야 하를 소리 하는 거야 뭐야 장단이에요. 견딜 수 있는지로 가보 어. 충분히 견뎌. 아 진짜 오히려 형을 잡고 살아. 왕 왕 왜 뭘 잡아? 종국이를 잡고 산대. 아 나는 그래도 왕관이 종. 난 원래 그러면 잡고 결국 살아. 얘가 도망가는지 한 명만 더 빼. 네가 못 견뎌서 어. 네가 그렇게 막 내가 그래도 오히려 막 그렇게 더 그러게 궁금하다. 네가 못 견디는 내가 어떤지 네가 아. 내가 어떤지 아, 종국이 내가 잡혀서. 결혼 이후에 줘 보세요 손 좀. 내가 결혼 이후에 자기가 원해 견딘대잖아. 널 잡고 산대잖아. 형을 잡고 어, 잘 어. 견디고 살지 어, 네가 아, 이제는 반대야 뭐. 역전이 됐어. 오케이 자 가볼게. 여기 깔끔한 데서 하나 뽑아볼게. 어. 왜냐면 아, 이거는 세게 잡혀서 나 이거 진짜 반전이다. 얘가 도망가면 어. 반전이거든. 얘가
어, 뭐가 많아? 뭐야 많아? 와 어려워. 진짜 좋다 안 도망가. 어 진짜. 와. 이거는 3대가 행복한 카드. 야. 와. 됐다. 야. 운전 카드 중에 최고봉이라고 봐. 와. 많이 말하죠. 넓게. 잡고 찍어놓고 살면서 남편을 색으로 올려놓는다는 거. 그거 세 개를 찍어야지.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그 금전적으로나 뭐로나 엄청 지금 좋아. 재훈 형 되게 부러워하는 눈. 형 이렇게 대가족 되려고 또 나 되게 오래 사나 봐. 어. 민석. 아이고 오셨어요. 아니 그 혼자 할 수 있는데 안 오셔도 되는데. 아니 아니요 그래도 아 살다 나가시는 건데. 아니 근데 아니 갑자기 아니 왜 집도 안 나갔는데 왜? 아 그래서 아 저희 그 친형이 예 예 그 아마 내년 초쯤에 이제 외국으로 나가가지고요. 예. 그래도 어머니 계시는데 혼자 계시니까 예, 예, 계시는데 이제 거기 가서 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 사정을 알겠는데 네.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간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너무 딱 정들만 했는데 이제 아 근데 혼자 어떻게 짐을 날리시려고. 아 제가 그 예. 용달차를 하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 예, 뭐 별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아~ 그냥 이런 거 싫어가지고 그냥 옮기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도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아, 어떻게 아유 어떻게 어 아 아니 이거 저기 막 그 사람들은 뭐 정국이부터 네. 그 사람들 정국이도 그렇고 상민이도 그렇고 좀 이럴 때 도와주지. 아 아니 제가 그냥 혼자 하려 그랬는데 그래도 형님한테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당연히요 당연히요 네. 당연히요. 아 근데 너무 아쉽네. 저도 아쉽긴 아쉬워요. 아니 아 좀 뷰 좀 좀 더 아니 봄에 여기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더 봄에 벚꽃도 다 피는데 이 앞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벚꽃을 못 보고 가네. 아, 참 아니 내가 좀 쇼파 빼서 그런 건 아니야. 아유 절대 아니야. 아니 그 절대 내가 아니 그 절대 아니야. 이뻐서 집에다 갖다 놓느라고 네. 집에 쇼파가 좀 오래돼서 아 이거 참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또 형들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형들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그쵸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것 때문에 절대 아니 재훈이 아니, 형도 아니, 그렇죠. 아니 그것 때문에 절대 아니 재훈이 아니, 형도 아니 재훈이 형도 그렇고 이게 절대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 저도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거 좀 약간 중요시 하긴 했었는데 이제 형들도 자주 오고 자주 그러니까 소문 나가지고 이 미운 새끼들이 다 온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 빼는 것 같아서 내가 형들 전화 오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전화 와서요. 전화 와서 가도 되지 그래요? 집에 있냐고. 소문 냈어. 괜히 소문 냈어. 아, 처음엔 80만 원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깔새가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았는데. 돈 내기 전에. 이 사람이 나가면 이거 이따가 나가면 온기가 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아 괜찮으세요? 아아 예 미안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내가 이거 이게 예, 이게 한쪽만 아 예 예 이게 원래 내가 이래요? 어 내가 이래요? 어 어떡해 아 뭐지? 나 이런 데니까 내가 아 야 이거 진짜 무거운데. 아이고 이제 다 됐네요. 아이고 요것만 오면 제 것이다. 아 멋있긴 하다. 야 뷰 진짜 너무 아쉽네. 이거 얼마 걸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럴 때나 좀 오지 사람들. 아.